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어겔기어스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714C의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. 네. 제 오른쪽에 있는 714C 시더 모델과 네, 저 왼쪽에 있는 714C 러츠 스프루스 일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기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요 두 기타는 똑같은 714C인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714C 라인업에 있는 거고 그래서 상판이 러츠 스프루스 인디안 로즈드고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상판을 시더로 바꿨어요. 테일러에서는 이제 상판을 또 시더로 또 바꿀 수가 이제 있는데 714 같은 경우는 근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더 탑에 인디안 로즈드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그 외의 요소들은 다 똑같으니까 네. 제가 이제 요 기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일단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.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인데 첫 번째 코어 바인딩을 썼어요. 7번 대 코어 바인딩.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에게 일단 코어라는 단어는 뭔가 약간 매직 같은 홀리게 하는 그쵸? 그쵸? 약간 드림과 약간 연관되어져 있는 근데 코어 바인딩을 썼어. 너무 좋아요. 두 번째, 코어 바인딩과 깔맞춤으로 가면서도 색깔이 좀 더 진한 이 상판의 퍼플링을 썼는데요. 이 상판의 이 퍼플링 명칭이 더글라스 4. 네. 더글라스 4의 이제 그 퍼플링이 싹 지나간다는 거. 그리고 이 더글라스 4가 이제 사운드 홀의 이제 로젯 부분에도 두 줄로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. 너무 예뻐요. 사실 이건 시더탑이라 잘 좀 안 보이는데 이 모델에 특히 이제 이게 잘 보여요.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또 좋아하는 포인트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는 weathered brown이라고 돼 있어요. 그냥 뭐 재질이 뭔지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수입처에 문의해 본 결과 이 모델은 이제 펄프 재질, 그러니까 종이 재질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. 네, 근데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뭔가 약간 좀 모던하면서도 좀 세련된 그 느낌이 있어요. 저는 처음에 가죽인 줄 알았어요. 네네, 가죽.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지판에 있는 인레이. 네, 이제 펄 자개로 인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테일러는 그냥 뭐 다른 브랜드의 자개나 이런 인레이를 그냥 따라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늘 개발한다는 게 저는 정말 높이 사고 싶어요. 메리트가 있죠. 네, 그래서 이 부분이 헤드에 있는 요 헤드에 있는 요 자개하고 또 이제 또 잘 어울리게 깔맞춤으로 싹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넥감인데요. 일단은 넥은 이제 44.5mm 그래서 사실 근데 44.5mm는 많은 분들이 야 44.5mm면 좀 너무 넓은 거 아니야? 그쵸, 그쵸.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편해요 잡기가. 네, 엄청 편해요. 네 엄청 편해. 사실 가운데 부분이 약간 뽕긋하게 솟아 있어서 저 모디파이드 V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넥이에요. V가 약간 좀 라운딩 돼서 좀 나온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. 잡기 되게 편해요. 넥감 엄청 좋아요. 네네.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넥이고요. 네. 그렇게 해서 일단은 외관적인 부분들을 일단 좀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사운드 샘플을 한번 들어보시죠. 알겠습니다. 네.
자, 이제 저희가 사운드 샘플 들어봤는데요. 사운드가 좀 어떠셨어요? 사운드라고 하면 사실 되게 스탠다드한 그런 소리를 내주는 넘버들이잖아요. 7번들은 엄청 긴 시간 동안 사랑을 많이 받은 라인들이고 베스트셀러였죠. 그런데 이제 테일러라고 하면 흔히들 좀 많이 생각하시는 뭐 하이가 좀 부각이 되고 좀 까랑까랑하고 미드 영역이나 뭐 로우한 음역대가 조금 부족하다. 바디감이 좀 떨어진다. 그리고 성량도 좀 떨어진다. 그쵸. 예쁜 소리다. 그런 얘기들이 좀 다소 있었는데 요즘에 나온 요 모델을 쳐보니까 중음 때나 저음 때도 굉장히 잘 그 자리를 잡아서 탄탄하게 이렇게 팍 밀어주는 느낌이 되게 잘 들어요. 그래서 밸런스가 뭐 하이가 막 되게 많이 들린다든지 베이스가 막 둥둥거린다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맞아.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진 굉장히 베이직하고 스탠다드한 그런 소리가 아니었나. 네, 확실히 테일러가 브이브레싱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저는 이 7번 대가 거의 뭐 가장 큰 특혜를 받은 번 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이 모델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판을 러츠 스프루스를 사용하는데 러츠 스프루스 같은 경우는 시트카 스프루스하고 이 앵겔만 스프루스의 교배종으로서 사운드적인 그 탄탄함과 타이트함은 아디론닥 스프루스처럼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톤적으로는 아디론닥 스프루스의 밝은 느낌보다 조금 더 톤 다운된 나무 느낌 나는 시트카 같은 냄새가 좀 나는 이제 기타거든요. 알맹이도 더 되게 두껍게 나오고 이제 특히나 중음대가 되게 좀 빡 자리 앞에 빡 자리 잡고 있어서 치면은 바로 빡빡 튀어나오는 느낌. 그 느낌이 있어서 펀치감도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시더 모델이 되게 좋았는데 물론 이 모델도 굉장히 좋아요. 약간 이제 소비자분들 중에 좀 펀치감 있고 힘 있게 빡빡 치고 나오는 모델을 좋다, 성량이 좀 더 큰 모델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714C 일반 스탠다드 모델 가시면 되고 근데 좀 더 멜로우한 톤과 약간 샤랄라한 느낌이 좀 이렇게 샤랄라 하면서 좀 빠지는 느낌이 좋은 분들은 이 시더탑의 기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더탑을 쓰는 기타 자체도 보기 힘들 뿐더러 시더탑을 쓰면서도 샤방샤방을 동시에 갖춘 기타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이 714C 정도 말고는 이만큼 완성도 있는 톤을 만들어내는 기타가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이 시간 저희가 714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사실은 테일러 내에서도 가장 이제 접근성이 있으면서도 이제 퀄리티가 디자인적으로나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데 이 두 모델 저희가 비교해봤습니다. 여러분 이제 어겔에 오셔서 구매하실 때 이제 한번 이런 저희 설명들 보시고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구매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또 다른 기타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